네. 자, 오늘 좀 확인해 볼 종목은 IN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C가 오늘 6월 5일자로 지금 현재 5,640원 정도, 지금 우상향은 조금 보이고 있는데, 뭐 앞에 있던 이 자리 자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제 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실적부터 한번 같이 봐야겠죠.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 스마트 에너지사, 뭐 조명 모뎀으로 인해서 수익이 꽤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이 적은 돈 아니고 100만 원 단위니까 뒤에 공 3개, 공 6개가 붙어야 되죠. 100, 1000억, 10억, 100억이니까 100억 가까이 나오니까 이게 주 매출이다 그죠? 주 매출이고 이만큼 나오는 게 없죠. 멀티미디어 사업도 그렇고 와이파이 칩도 그렇고 이런 분야 자체가 이제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크지 않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이 수익에서 나오는 것이 스마트 에너지, 결국에는 조명 제어 모뎀 여기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지금 실적 자체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더라도 한 1.5배 좀안 된다 그죠? 1.4배 정도. 그 영업이익도 약 더블 한95% 정도. 그죠? 1857, 343552.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 양 뭐 했는 거 계산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하겠습니다. 자, 355228251835. 자, 그럼 주식 발행수 또 같이 볼게요. 주식 발행수 1500만 주다 그죠? 1159 지금 현재 가격 5640원. 그러니까 분기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6.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략 이제 PR 밴드로 기준을 잡을 때는 한 8배, 보수적인 시각으로 8배 정도 잡으면 뭐랄까 이제 저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래 요 위로는 이제 좀더 그냥 뭐 평범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소외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PR 밴드가 낮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금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2배 정도 되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있으면 이 기업이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한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009년도 상장됐다 그죠? 상장이 될때 이제 16,000원, 16,000원이었는데 이런 건 이제 장외 주식 때 상당한 물량이 지금 내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상장되면서 이미 다 털어먹는 거죠. 털어먹으면서 주가가 한번 딱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한번더 빠지고, 또 빠지고,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입니다. 한 파동.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봐야 되죠. 아직까지 급락후 첫 양봉. 급락후 첫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 그죠? 거래량이 크게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항을 조금 매겨볼 수 있는데, 자, 요런 자리. 왜이 자리가 됐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면, 요렇게 움직이겠죠? 응? 월봉을 보고 일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월봉 보고 주봉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냈을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자리가, 요런 자리. 이것도 보여야 됩니다.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셨죠? 여기 이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된 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과매도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밑에 또 작은 박스가 요렇게 한 개가 또 있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끄어놓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판단해보면, 지금 일단은 뭐 대략 맞죠? 요 자리 자체를 제가 미리 끊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요 자리에서 상당한 매물권력으로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던, 그요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주가는 빠져버렸던, 이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움직였는데, 그럼 요런 것들이 이제 4,300원 돌파를 한번 강하게 해주면 시세가 강하게 날수 있어요. 그럼 요런 것들이 자, 요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파가 요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는 거죠.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6,000원짜리가 뭐라 했습니까?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죠. 여기서는 사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더 빠졌다고 올라오는 걸 봐야 돼요. 자, 샀으면 큰일 났죠. 샀으면 두 달 만에 이렇게 약 6,000원에 만약에 1억을 베팅했다. 신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간다. 차트를 잘못 읽어가지고 가자 하면 3,000원까지 약 두 달 만에 5,000만 원 날라가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 값 날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더 빠졌죠. 1,650원까지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과연 살아남았던 개인이 있을까? 없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주식에 대한 기법 한 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급등할 때 급등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듭니까? 세력이 만듭니다. 그럼 급락은 누가 만들까요? 이것도 세력이 만들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를 만들 수는 없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급등과 급락은 세력이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큰 급락 자체는 인위적인 급락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만 꺾였다고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과연 이 1,600원대까지 빠지면 이걸 과연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어렵겠죠. 없다 봐야 돼요. 없다 봐야 됩니다. 약 70% 정도 빠졌죠. 4분의 1 토막 났어요. 자, 3분의 1 토막 좀 넘게,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이런 자리는 뭐가 돼요, 그러면? 진짜 바닥. 진짜 바닥. 이 자리는 이제 안 깨질 수 있는, 이 자리 밑으로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전재산을 투자를 해서 대출을 끼고서라도 주식을 사놔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부터는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 나는 자리.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자, 왜 그런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십니까? 자. 자. 여기 샀으면, 네. 여기서 은행과 대출 다 땡겨가지고 10억, 20억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절망해서 힘들어 할 때, 주식은 그때가 어떤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냉정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제가 그 키포인트라고 했던 것도 이런 급락 이후에 종목 이렇게 넘어왔을 때 과연 여기서 들어올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겠느냐.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못 들어올려요. 여기서 안 사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서 올렸다는 얘기죠. 그것은 세력이 사서 올렸다는 거고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같이 뭘 정말 진짜 제 옆에만 있었던 제가 전화통화에 들었을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 있다. 이건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6,000원대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자, 상당히 여기서 2,400원에서 1포인트로 지금 6,000원까지 이제 올렸는데 여기 밑에서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차익 실현이 제가 볼 때는 욕구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두 배가 갔을 때 차익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4,000 여기서 안 나왔고 여기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약 250% 정도 올랐는데 차익 매물을 저는 엄청나게 분출할 수 있는 욕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빠질 확률이 높아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예요. 이 차익 매물을 지금 뱉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 보여요. 자, 지금 이렇게 빠졌죠. 자, 이 자리는 안 깨집니다. 여기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이제 이 자리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렸어요. 과연 갈까 안 갈까? 저는 이번엔 간다 봐요. 이번엔 간다 봅니다. 지금 실적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간이 약 17, 18, 19,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얘네들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이자가 높아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거의 얘네들은 수익이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볼 땐 여기서 한번 슈팅 넣으면 여기 9,000원대까지는 한번 갈 수 있어요. 지금 6월 5일인데, 7월 전에 슈팅 넣는다 봅니다. 9,000원대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요 기업은 세력이 있어요. 없으면 이런 움직임이 안 놉니다. 근데 거기에서 콘크리트 바닥이 2,400원이고, 여기서 잡았던 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여기 앞에서 거래량 터졌는데, 요게 이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돌파를 했을 때 물량이 나왔다면, 저는, 요게 이익 실현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그것은 오히려 지금 요런 거는 주봉을 잠깐 보면, 밑에서 지금 잡아주는, 이런 데서 잡아주는 물량이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게 주가상에 흔드는 것은 요 정도까지는 흔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 5천원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런 폭을 이런 식으로, 너무 막 그렸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흔들 수는 있는데,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빠졌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INC에는 지금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도 있고,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한 9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아쉽네요. 이 2,400원 이걸 알고 있었다면 대박 났을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은 있다!